2021년 1월 14일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러 광명시장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아, 이건 높은데 높에다가 불화고기더라고요. 불고기 집겠다. 이건 13,000원 아니야. 어제 오늘 날씨가 좀 풀려서인지 낮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장 보러 온 손님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군대떡집을 찾고 있습니다. 광명시장은 오래전부터 와도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 두 바퀴는 돌아야지 제가 가고 싶은 장소를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 나오면 걸어가면서도 혹시나 득템할 양식이 있는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둘러보게 됩니다. 하지만 워낙 그렇게 많다 보니까 사진은 못하고 술자리 생기면 그 술집으로 꼭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장에 오면 물건 사고 품정하면서 천원 깎고 그런 재미에 나오는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자주 이용하던 횟집인데 오늘은 사람이 많아서요. 드디어 빈대떡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 막걸리가 생각이 납니다. 불고기 빈대떡. 불고기 빈대떡이요? 이거 하나 만들어 드릴? 네, 하나 드세요. 불고기 드려 드릴게요. 네. 네, 드디어 친구들과 함께 막걸리 한잔 마시려고 불고기 빈대떡이 아닌 불고기 빈대떡 한 개를 시켰습니다. 불고기 빈대떡. 이건 13,000원 아니야. 드디어 다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꿀꺽 넘어갑니다. 드디어 안주가 왔습니다. 아니 야, 이거 굴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먹어. 겨울에 굴이 아주 그냥 성훈이 뭐야? 식성은 좋아. 응? 식성은 좋아. 네? 얼굴 색깔도 좋고 식성은 좋은 거야. 잘 먹어. 식성은 왜? 그냥 잘 먹는 거 같아 그냥. 항상 배고파하니까. 배고파. 안 먹을 것 같은데 잘 먹어. 있을 때 먹어야 되니까. 나 뱃살 빠졌잖아. 그니까. 당신이가 놀랬잖아. 헐렁헐렁하더라고 진짜. 아. 네가 관리를 한 건지 아니면 못 먹어서 그런 건지. 둘 다야. 4년 가까이 술을 안 먹어서 야식을 안 먹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야식이 문제지 뭐. 야간에만 안 먹거든.
좋네. 왜? 작은 때 훌륭한 거. 훌륭한 거 같아. 건강식. 이 차는 주변에 돼지갈비집에 갔습니다. 어머님이 또 오셔갖고 친구들과의 한 16년 만에 재회를 하고 또 맛있는 갈비를 계산해 주고 가셔갖고 정말 뼈다귀 하나 남겨놓고 싸그리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력 안정이 더 위축되니 그러니까 걱정되겠지. 네. 그러면 옛날에 삼천박자 누군가 자기 얘기 들어봤어? 네? 삼천박자 저거 못했다는 애 아니겠다 했는데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제가 볼 때 딱 보니까 제가 감히 판단하건데 막 쉽게 이렇게 사보실 분이 아니지. 다 이미 경험 다 해보셨기 때문에 사보뭉치야. 과감하게 한번 해봐. 사보뭉치야. 아. 딱 꼬리를 해봐. 다행이고 안 해봐. 뭐. 친구들과 20대를 함께 광명에서 술자리했던 기억들을 오랜만에 느껴봤습니다. 또한 뭐 1차에서 어머니 오시고 또 3차에서도 또 아버지가 오셔갖고 뭐 신세는 졌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길 바라며 모두가 건강하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어갖고 함께 했기 때문에 술도 술술 넘어갔지만 세 가지 짬뽕, 소주, 막걸리, 맥주 아주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